보다도 이제 뭐 없는 머리지만 풍성해지면은 그래도 좀 안 낫겠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거든요.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요즘은 머리뿐만 아니라 건강관리에도 부쩍 신경을 쓴다. 아침 저녁 두 스푼씩 같이 먹고요. 장기가 좋으면은 뭐 머리까지 안 신경 쓰이겠나 싶어가지고 일단 같이 먹고 있습니다. 풍성한 머리숱을 자랑하던 젊은 시절에는 예상치 못했던 탈모. 가뜩이나 나이 드는 것도 서러운데 허전한 머리 때문에 더 늙어 보이는 것 같아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. 아유, 부럽죠. 나도 좀 머리 참 많으면은 싹 빗고 나오면 이거 신경 안 써도 되고 그게 자꾸 능긋고 길어가지고 이렇게 자꾸 앞머리를 길어가지고 누가도 봤어요. 이 자꾸 처지고 하니까 더 보기 안 좋아가지고 그냥 막 있는 대로 자기 잘라버리고. 경기도 부천의 한 미용실. 서동훈 씨는 한 주걸러 한 번씩 어김없이 이곳을 찾는다. 점점 심각해지는 탈모를 막기 위해 두피 관리를 시작한 지도 벌써 5년째. 그래도 덜 받는 느낌이 있으니까 하고 나면은 좀 기대감 같고 갖게 됩니다. 서동훈 씨에게 탈모가 찾아온 건 채 마흔도 안 된 15년 전. 그 역시 머리가 빠질 줄은 꿈에도 몰랐다. 없었죠. 저는 오히려 어머님이 그 이마가 좁다고 그럴 정도로 앞머리가 풍성했어요. 주춤하긴 하지만 탈모는 여전히 진행형이다. 처음엔 이마 양 옆부분이 빠지는가 싶더니 점점 헤어라인이 밀려 올라가면서 지금은 정수리까지도 위태로운 상태다. 머리를 감고 나면 있잖아요. 겁이 날 정도로 빠는 거예요. 이렇게. 야, 이거 너무 심각하다. 내가 이 정도 빠지면 진짜 머리가 앞에는 하나도 남지 않겠다는 그런 좀 겁도 났고. 젊을 때는 남부럽지 않은 머리숱을 자랑했던 서동훈 씨. 탈모가 심해지면서 이상하게도 빠져나가는 머리카락처럼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도 떨어졌다. 남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는 자리들 있지 않습니까? 그런 데서 신경 쓰이게 되는 거예요. 그 대보지 않으면 몰라요. 신기하네요. 혹시나 탈모 치료에 대한 새로운 정보가 있을까 싶어 틈나는 대로 인터넷을 검색해보지만 뾰족한 방법은 찾지 못했다. 탈모에 대해서 보십니까? 네. 하루에 몇 번이나 이렇게 보세요, 휴대폰을? 휴대폰은 거의 뭐 두세 시간씩은 보죠. 이제 탈모 초기. 병원에서 주는 탈모 치료제는 독하고 부작용이 많다는 주변 사람들 말에 지레 치료를 포기했다는 서동훈 씨. 이제 와서 돌이키기엔 너무 늦은 것 같아 후회가 크다. 주변에서 또 그냥 어떤 설들만 듣고 그것만 믿고서 그냥 포기한 것도 좀 후회되기도 해요, 지금. 그때 그냥 좀 더 용기를 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치료를 받는다든지 그랬으면 이 정도까지는 안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. 바빴죠. 좀 일단은.